땅도로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지금 캐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포기 나누기를 해서 뿌리에 있는 그 순을 하나씩 두고 포기 나누기를 해서 개체 수를 늘릴 겁니다. 예, 물론 가을에 이제 실을 채종을 해서 발화를 시켜도 되는데 일반 분들은 발화를 못 시켜요.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가정을 하면 안 납니다. 그래서 가을에 채종 즉시 물로 여러 번 세척을 해서 그 알맹이만 씨알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천 매장을 했다가 그랬다가 봄에 심으면 싹이 잘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몇 년 기다려야지 되니까 여기서 그 눈 있는 거를 해서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하나만 해도 몇십 개가 나오니까 이 한 덩어리에.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캐냈고요. 캐낸 거를 흙을 이제 텁니다. 작업하기 좋게 흙을 털어요. 그래서 뿌리가 지금 보이는데 뿌리가 비쌀 때는 뿌리를 해서 팔고 순이 비쌀 때는 순을 채취해서 팝니다. 업자들은요. 그래서 이거 효능도 또 아주 대단한 효능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효능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알아듣는 게 두통이나 류머티스 그 신경통 그런데 아주 좋습니다. 이 뿌리를 그 차로 해서 마시면요. 그래서 이 뿌리도 되게 귀한 거예요. 뭐 순은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잔뿌리가 없어도 하여튼 이 눈만 있으면은 이거는 새로 발근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옮겨 심기도 편하고 개체수 늘리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네, 사부르다가 막 뻐개 놨습니다. 대충 뻐개 놨고요. 이런 건 뭐 두 개니까 눈이 하나를 더 해도 되는데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를 했고요. 자, 요거 보십시오. 요거 살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작은 구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 그대로 심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여긴 지금 그 뿌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뿌리가 없어도 알아서 뿌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개체 수 늘리는 건 아주 최고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시면, 그냥 막 이렇게 뽀개놔도 다 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서 이제 시연을 하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두둑이나 뭐 땅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흙만 덮어주면 됩니다. 흙만 덮어주고 물을 주시면 좋고 물을 안 줘도 그냥 이렇게 덮어만 놓으면 제가 알아서 가물어도 버티고 있다가 비 오면은 또 활착을 해요.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독활이죠. 홀로독. 활동할 때 활. 그래서 혼자서도 산속이건 어디 들이건 간에 2, 3년만 되면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 식물이 이 독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가지고 지금 15개를 나눠 놨는데 거의 뭐 20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안 만들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덩어리 하면은 뭐 밭 하나가 이제 금방 이걸로 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생으로 하는 것보다 이 포기 나누기로 하는 것이 독활 땅두릅은 훨씬 더 편하고 쉽게 그 다음 해 먹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예 십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 꽃머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30에서 40cm 정도 거리를 띄고요. 그리고서 쭉 심었습니다. 쭉 심었고, 뭐 물 줄 필요도 없고요. 비가 어제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비가 안 와도, 물을 안 줘도 비 올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관리를 안 해도 알아서 이게 쭉 올라와서 풀을 이기니까요. 그래서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